자, 시작하세요. 1820년대만 해도 외과 수술은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마취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수술을 지켜보던 한 학생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의실을 뛰쳐나갑니다. 강의실을 뛰쳐나간 청년은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의과생이었지만 수술 장면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결국 다윈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과대를 중퇴했고 자신의 꿈을 따라 자연학자의 길을 갑니다. 그 후 다윈은 자연학자로 고용돼 영국의 비그로에 탑승합니다. 비그로는 전 세계를 돌며 항해 지도를 작성하는 임무를 띠고 출항해 5년간을 바다 위에 머물렀습니다. 다윈에게는 정말로 긴 시간이었죠. 다윈은 선장과 같은 선실을 썼는데 창조설을 비롯해 몇 가지 점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윈! 선장은 성경의 창조설을 철석같이 믿었던 반면 다윈은 수백만 년의 변화를 거쳐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었죠. 이러한 논쟁은 평생 동안 다윈을 따라다녔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원했나요? 아니요, 다윈의 아버지가 모든 걸 대했습니다. 항해에 필요한 경비는 물론이고 다윈을 도와줄 사람들의 인건비에다 수집한 동식물 표본을 운반하는 비용까지 모든 걸 봐줬어요. 다윈은 배 한 구석에 작업 공간을 확보했고 거기서 표본을 만들고 연구했습니다. 호주에서 남미를 향해 가던 비그로는 중간에 잠깐씩 정박하곤 했습니다. 특히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36일간을 머물렀었는데요. 다윈에겐 절호의 기회였죠. 그는 그곳에 자생하는 동식물에 대한 광범위한 관찰을 했고 그걸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처녀종의 표본을 제작했습니다. 관찰이 끝나고 나면 배 위에 올라와 관찰했던 기억을 되살려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갈라파고스에서 돌아온 지 몇 년이 흐른 1837년이 돼서야 다윈은 자신이 만든 표본집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던진 의미심장한 질문, 그건 바로 생명의 법칙이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질문의 요점이었나요? 네, 다윈은 어떤 법칙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왜 물리학이나 화학에는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법칙을 원했던 거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했던 다윈의 탐구활동은 그가 갈라파고스 군도의 동물들을 연구하면서 형태를 갖춰나갑니다. 그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같은 종이라도 신체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령 갈라파고스 군도의 피리새는 사는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부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단단하면서도 뭉툭한 부리를 갖고 있어서 조개 껍질을 부수기 좋은 모양인가 하면 또 다른 것은 좀 더 가늘고 뾰족해서 바위 틈에 숨어있는 먹이를 쪼기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수께끼처럼 보이던 것들이 연구를 거듭함에 따라 조금씩 이해가 됐고 결국 생존을 위한 몸부림 때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종이든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다윈의 통찰을 통해 인류의 과학사는 또 한 번 전진합니다. 그는 진화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다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의 통찰력이 어떤 점에서 남다르다는 거죠? 자연에 의해 선택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다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선택이라는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는 생각을 한 것도 처음이었죠. 그리고 그는 모든 생명체를 그려놓을 수 있는 생명의 나무와 같은 생각을 해냅니다. 유명한 유전학자인 도브젠스키는 모든 생물은 진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생물학이 진화의 생물학임을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결국 생물학이란 진화를 다루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859년 다윈 이래로 우리 인간은 어떤 진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또 자연계에서 다른 종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연구하는 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린 모두가 생명의 나무의 일부분이죠. 혈통이라든가 DNA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건 추상적인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윈이 이론을 발표하는데 20년이나 걸린 이유는 뭘까요?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종교적인 압박이 가장 크게 작용했어요. 특히 다윈의 부인은 그가 성경의 내용과 모순되는 이론을 발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녀는 처음 결혼할 때 당신이 하는 과학 연구가 우리 둘을 영원히 갈라놓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와, 남편 걱정을 많이 한 거죠. 물론 다윈 역시 섣불리 이론을 내놨다가 논쟁에 휘말리길 원치 않았던 겁니다. 1859년 다윈은 마침내 그의 자연선택설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가 쓴 종의 기원은 과학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화론에 대해 여러 말이 많은데요. 다윈 역시 이런 말을 했었죠. 절대적인 진리는 어디에도 없다라고요.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했던 다윈으로서 과학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변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지금 당장은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더 많은 예외가 생기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영원한 이론이란 없고 다만 잠정적인 이론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이 교리나 신조처럼 받아들여지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해. 하지만 아직 더 좋은 게 없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포 유전학이라든가 DNA 연구도 다 따지고 보면 진화론의 타당성을 강화시켜주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 안에서 다윈의 과학 이론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